그러니까 스트레스 캐스터는 텔레캐스터를 표현을 못하니까 뭐라고요? 스트렐레 캐스터. 스트렐레 캐스터로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캐스터에 이어서 스트렐레 캐스터. 스트렐레 캐스터. 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지 예, 올려주는지 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네. 스트레스가 딸리는 거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딸려와요. 네, 딸려옵니다. 네. 이 6.1 텔레 랠릭은 뭐 헤비 랠릭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점잖지도 않고요. 네. 네. 적당히 적당히 깠네요. 깠습니다. 진짜. 네, 여기를 잘했어요, 여기를. 네, 아주 적당히 잘 깠습니다. 지금 2시간째 스트레스 캐스터의 그 기조들이 풍성하고 좀 사운드가 좀 가진 것도 많고 뭐, 밑단도 네, 중저음도 두툼하고요. 네. 이러면서 그 커스텀 샵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운드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텔레는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커스텀 샵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때 이제 텔레캐스터를 딱 들으면 텔레캐스터에서 진짜 정말 뭐랄까 억하심정이 막 가득 찬 네, 뭔가 이상한 네, 막 너무 신경질적인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죠. 너무 날것의 소리가 나요. 네, 그렇죠. 전혀 언리시드 뭐 네, 너무 그 소리가 좀 땡땡거리고 그리고 중저음도 별로 없고 원시적이죠. 네, 뭐 진짜 원시적인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래도 좀 성실하게 가진 네, 것들이 많은 사운드들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원시적인 소리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불만들이 네, 이게 호불호가 워낙에 좀 크게 갈렸었잖아요. 크게 갈리는 네, 거죠. 이게 갈릴 수밖에 없죠. 그 어떻게 뭐 그때 우리 큰 건 두고 샀는데 그쵸, 소리는 하나 나고 우리 그때 텔레 막 리뷰하면서 네, 아유 이런 소리를 하지만 멋있어서 치는 겁니다. 멋있어서 치는 네, 거지 이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근데 네,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진짜 사운드가 많이 네, 네, 풍성해졌어요. 네, 6.1 텔레캐스터 랠릭은 어떤 사운드를 낼지 일단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58만 6천원에 권속가에 446만 9천원의 할인가를 싸다.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저렴해졌죠. 네, 지난 시간이 464만 8천원 그리고 첫 시간에는 할인을 해도 550이었는데 네, 이번 시간엔 446만 9천원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저렴하죠. 네. 전장 98cm, 두께 43+2mm, 12플랫 뒷둘레 79mm로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요. 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쿼터스 메이플 60년대 중반 오버 C쉐입 넥이고요.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42mm 본넛, 그리고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니켈 크롬 렐릭 프렛입니다. 648mm 스케일 길이를 갖고 있고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콜 텔레 픽업 세트가 짝짝거리더라.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후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볼륨 원톤의 3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스레디드 스틸 배럴 세들입니다. 네, 리트로 셀룰러스 여기 네, 이렇게 이거 나사를 자른 거죠 뭐. 네. 나사를 자른 셀을 예, 네, 니트로 셀러스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무게가 뭐 세대가 거의 다 그 언저리에 있어서 4043 4043 이거 또 이거 뭐 알 수가 예측을 못하겠어요. 네, 이번 시간은 좀 되게 스탠다드해요. 다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가볍겠다 이것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그러네요. 봐. 가볍네요. 아, 3.27 네, 맞추셨네. 네, 오히려 이쪽이 훨씬 가벼웠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가볍네. 아 이렇게 그렇군요. 들으면 3.27 네, 예상 외로 조금 가벼웠습니다. 네. 까만색 보면 무겁다 이게 그쵸 약간 파블로프가 됐나봐요. 네,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네, 좀 무겁게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에이지드 블랙 색상이고요. 어 좋네요. 뭐 있어요 이미 밑단이 확실히. 요새는 확실히 밑단이 네, 있어요. 진하네요 사운드가. 오 많이 진하네. 굉장히 진하네. 고음도 밑단이 네, 확실히 있는 거죠. 덩어리가 상당하네요. 이게 싱글 코일인데 네, 이 정도 마샬이고요. 어우 좋아라.
두툼하네요. 네. 마샬 게인인데 가진 게 많은 소리.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기조를 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네.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저기 펜터의 게인 톤 그 아까 클러치 박스 들었던 톤이 하이가 되게 부드럽고요. 네. 중음대가 이렇게 쫙 올라와 있어서 그 떽떽거리는 신경질적인 기존의 옛날 그런 커스텀 샵 텔레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네네.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주. 옛날 건 좀 메말른 소리 나죠. 네, 그렇습니다. 기름기 하나도 없는 거. 쩍쩍 갈라진 네, 소리. 네. 네. 이거 풍부해. 네. 한국을 칠 만한 충분한 개인량과 네, 중저음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또 새로운 렐릭이라고 해놓고 좀 새롭게 만들었네요. 네, 스트렐레캐스터. 네, 스트렐레캐스터. 야, 좋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타임머신 시리즈의 바뀌어가는 기조를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PT텔레 PT 패스트백. 네, 패스트백 2 B 모델이었습니다. 쉐터 기타죠. 네. 네, 여기에 새로운 한줄평, 새로운 닉네임이 등장해서 이분 드릴게요. 꽃 파는 동유리, 꽃 파는 동유리. 뭔가 약간 그 화훼 업계 쪽에서 일하시는 뭐 이름이 성함이 동률 씨가 아닐까 싶네요. 동유리 이렇게 네, 써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화훼 업계의 동률 씨. 네. 네. 두텁고 육중한 사운드가 마음에 들었던 깁슨 레스포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싱글 코일 소리와 하이프렛 연주감과 암의 부재가 딱 이 기타로 채워지는 것 같군요. 무겁긴 하지만 게다가 68만 원으로 할인까지 레스포를 팔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줄평, 내근 얇은데 소리는 두텁네. 무게는 더 두텁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좋네요. 네, 뭐 저기 꽃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주기의 기조가 바뀌는 해인가 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짹짹거려야 되는데 덜 짹짹거리고 평생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한줄평 저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불친절하고 신경질적인 사운드가 좀 탈레의 그런 상징이었다면은 요새는 이렇게 뭔가 좀 가진 게 많은 사운드들이 좀 더 줄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탈레도 친절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더 보내갔다. 탈레 갑질에서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레 갑질에서 해방이 됐어요. 포토라인의 웹폰 수준이. 그렇습니다. 말을 잘 줘요 이제. 이제야 좀 네 그러네요. 점수 드릴게요. 그래, 사람이 익으면 고개를 숙여 진짜로 막. 아 네. 갑질 해방 첫 회다야. 갑질의 해방이었어요. 네. 좋은데요. 네. 자, 소주대 냉면 몇 대 몇? 8.8kg라고 썼네요. 네, 8.입니다. 8.. 네, 지금 3대가 다 같은 점수가 나왔네요. 8.5 해서 준수한 무난한 점수를 받은 이 비싼데도 이 정도 점수 받았으면 사운드 진짜 뭐가 개벽한 거예요. 네, 팬더 커스텀샵 3대 8점대 초반에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바뀌어가는 그런 커스텀샵의 사운드가 뭐 저는 더 이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유저 친화적이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좀 가진 게 많은. 네, 그렇죠. 네. 아무리 빈티지 뭐 복각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칠 수가 없다면 그쵸. 그게 기타가 성립될 수가 없죠. 최소한의 어떤 편의성과 그래도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라가 있어야죠. 몇 개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친절해야 텔레도 이제 친절해야 살아남는 세대고요. 그리고 커스텀샵도 친절해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악기들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오랜만에 커스텀샵 타임머신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 모아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